뉴욕 내역 다 해도 인생 샷은 뉴욕이다. 아 이런 얘기가 있죠. 뉴욕 내역 다 해도 인생 샷은 뉴욕. 네. 나는 좀 뉴욕을 좀 가봤다. 좀 더 제대로 티낼 수 있는 인생 샷 포토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저희를 그곳으로 데려다 줄 현지 가이드 어서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리버뷰라는 곳에 와 있어요. 롱아일랜드 시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사람들도 별로 없고 모든 사람들이 되게 여유 있게 즐기는 분위기라서 어느 구도에서 사진과 영상을 찍어도 되게 이쁘게 찍힙니다. 리버뷰만큼 사람들 없이 한가하게 맨하튼 시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.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바다가 있기 때문에 수평선을 항상 맞춰서 찍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건질 수 있습니다. 저거 태닝베드. 지금 저희는 이제 뉴욕 3대 전망대 중에 하나인 락카펠라 숲에 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지 말고 인터넷을 통해 티켓을 구매하면은 줄도 안 기다리고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펄덱이라고 적혀있는 그 사인 바로 앞에 창가가 하나 있어요. 여기서 사진 찍으면 정말 이쁘게 나옵니다. 여기가 그 중간에 가는 길이라서 예쁜 사진을 건지기 위해서 좀 기다릴 수 있습니다.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배경으로 나오는 그런 이쁜 장소예요. 여기 이쪽 방면으로는 센트럴 파크를 볼 수 있고 어퍼 뉴욕을 볼 수 있고요. 이쪽 방면으로는 다운 뉴욕,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 쪽을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자리 찍기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나가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지나가겠습니다. I'm sorry. 지나갈게요. 여도 나도 많죠? 맞네. 팔이 긴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여기 와가지고 꼭 이쁜 인생샷 찍으시기 바랍니다. 좀 아까 행복하게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 것처럼 컷. 상의야 좀 약간 수줍게. 아니 이제 팍 좋아 좋아 지금 좋아. 좀 뭔가 기다린 듯한 표정. 자 하나